아까 대략적인 단가가 1,700원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700원. 1,700원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봐도 거의 두 배죠? 두 배의 투자금을 갖다가 그냥 1년 만에 회수를 한 거예요. 안녕하세요. 주식코견인 문견우입니다. 일단 뭐 2차전지 테마가 오늘 이제 그 대형주는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소형주가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뭐 끝은 언제나 예측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소형주가 2차전지를 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상 생산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매출이 가시화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뭐 끝은 어떻게 될지 분명히 뭐다 알만하죠. 그래서 하이드로리튬이랑 테라사이언스 오늘 한번 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이드로리튬 오늘 뭐 마이너스 4.51% 하락을 하면서 밀렸습니다. 시가총액이 8,040억 원이 일어나서 그런데 매출액은 볼품없죠. 형편없고 그다음에 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유보율은 뭐 어느 정도 있긴 하지만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부채 비율 자체가 2년 전에 비해서 상당히 한 7배 이상 늘어났다. 그리고 BPS는 뭐 어느 정도 늘어나긴 했지만 주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엄청나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주가가 너무나도 폭등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현재적으로 과연 매출이 따라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죠. 오늘 재미있는 공지가 떴어요.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은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그 대주주인데 장내 매도를 통해 가지고 4월 1일부터 6월 9일까지 이런 식으로 4만 원대에 매도를 했다. 4만 원대에 매도를 했는데 평균 단가가 뭐 4만 원부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엑셀로 요거를 돌려보니까 대략적으로 42만 주를 갖다가 매도를 했는데 약 154억 정도의 차익을 봤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주가가 많이 떨어졌을 때 10,000주밖에 안 팔고 주가가 좀 어느 정도 4만 원대에 근접했을 때만 이렇게 대량을 판 거를 알 수가 있죠. 여기 위에서는 뭐 어느 정도 평균 단가 맞추려고 팔려고 했었나 봐요. 자, 그런데 이 회사가 문제가 뭐냐면은 리튬 플러스가 가지고 있는 전환사채나 미상환사채가 아직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전환가 여기 보이시죠? 3,304원에 곧 전환을 할수 있는 기간 12월 1일이 돌아와요. 반년 더 걸리지 않고요. 그 다음에 11월 29일에 이렇게 전환할 수 있는 것도 3,304원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 자, 보면은 얘들이 리튬 플러스가 그 기존에 있던 최대주주들한테 코리아 SE죠. 그 사람들한테 받았을 때한 주당 양수가액이 5,366원이었어요. 근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까 3만 원만 잡더라도 6배 정도의 차익을 봤고 총 양수도 금액이 151억인데 오늘 42만 주 팔고 나서 154억 정도를 갖다 벌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요거는 본전을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양도 대상 주식수 보세요. 아까 42만 주를 팔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받아 있는 게 아직도 281만 주죠. 281만 주니까 뭐 마이너스 하면은 적어도 한 239만 주 정도는 아직 남아 있다. 대략적으로 뭐 3천원, 5천원 요 가격대 위에만 팔면 무조건 이득이라는 사실, 그죠? 요거 보시면 나와 있잖아요. 자, 하이드로리튬이 그리고 뭐 운영자금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유상증자를 갖다가 리튬 플러스에게 넘겨준 것도 있는데 요거는 보면은 또 2,500원대 이런 식으로 기준 주가가 2,500원대이기 때문에 실제로 유상증자 들어간 가격은 2,270원. 그러면 2,270원과 5,000원 그 사이에만 팔아도 평균 단가가 뭐 대략적으로 한 4,000원만 넘는다고 하면 주가가 1년 후에 엄청난 거죠. 근데 그 1년이 아직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는 거. 주가가 위로 있을수록 누구의 손해죠? 위에 주가가 이렇게 높이 있을수록 이 주식에 대해서 희망을 갖고 사는 개인 투자자들이 엄청난 손해를 본다. 자, 그것뿐만 아닙니다. 뭐, 여기 보시면 3,304원에 이렇게 250억씩 GP클럽이랑 이렇게 리튬클럽, 뭐, 투자 사모조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받은 거 보이시죠? 얘들이 결론적으로는 뭐, 이탈을 하고 다른 쪽으로 넘겨줬지만서도 어쨌든 간에 이 가격대에 250억씩 가지고 있는 물량도 좀 있으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 블루밍 홀딩스라는 곳에서 여기 3,776원에 취득을 했죠. 이 정도 금액으로. 요거, 제가 최근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블루밍홀딩스가 원래 어디에 있던 애들이다? 테라사이언스에 가지고 있던 애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테라사이언스가 최근에 보면 주가 급등을 많이 했잖아요, 급등을 많이 했습니다. 시가총액이 5,359억인 회사고 여기도 보면 매출액 그다음에 뭐 당기순이익 이런 부분 엄청나게 안 좋죠. 이거 좋았던 거는 이제 단순하게 그냥 자회사를 갖다가 포스코에 팔았다.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고 나머지는 엉망인 거예요. 보시면 뭐 유보율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크게 의미 없고 BPS 보세요. 주가랑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상황 이렇게 되어 있죠. 테라사이언스 현저한 시황 변동 관련 중요한 정보 없어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다만 현재 검토 중인 특허권 등록 출원, 타법인 출자 및 사채권 취득 등 향후 예정할 수 있는 공지가 있기 때문에 뭐 그렇다. 지난 7일에 부산물을 이용한 해수내 리튬을 회수하는 방법을 갖다 특허원에 출원을 했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에요. 어디서 많이 보던 내용이다. 그죠? 테라사이언스 최대 주주 장래 매수 주주 가치를 제고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22년 9월 6일 날 띄웠어요. 최대 주주가 주가 가치 제고를 목적으로 장래 매수에 나섰다. 이렇게 되어 있죠. 권순백 이사는 1년에 걸쳐서 테라사이언스 뭐 이렇게 했는데, 이 권순백이란 분은 제가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과거에 UCI나 이런 쪽에서 투자로 단순 투자를 본인은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여러 회사에 투자를 했던 분입니다. 과거의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영상을 따로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는 녹음 것도 이미 있지만 다음번에 한번 다시 풀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거나 이 시기에 이 권순백과 유지승 이런 분이 두 분의 특수관계자 장래 매수를 통해 가지고 했는데, 평단가가 2,100원에서부터 1,600원 요 사이니까 뭐 대략적으로 봤을 때한 1,700원, 1,800원 정도 받는다고 쳐요. 권순백이란 분은 자신의 예금에서 돈 11억 7천을 갖다가 투입을 해가지고 장래 매수를 했습니다. 그 후에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CDS 홀딩스라는 곳에 23년 4월 27일에 주당 3,762원의 모두를 넘깁니다. 그럼 이거 대략적으로 얼마예요? 아까 대략적인 단가가 1,700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1,700원. 1,700원이면은 이게 대략적으로 봐도 거의 두 배죠? 두 배의 투자금을 갖다가 그냥 1년 만에 회수를 한 거예요. 주주가치 제고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어떤 최대 주주가 나타나가지고 1년 사이에 두 배의 차익을 봤다? 사실상 이거는 뭐 모르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애매하죠,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금으로 어디를 갔느냐. 아까 보셨겠지만 블루밍 홀딩스 코대로 넘어와가지고 하이드로 리튬에다가 지금 투자를 했다. 전환사채 평당가 얼마? 3,370 뭐 얼마? 이 평당가에. 근데 지금 하이드로 리튬의 주가가 얼마다? 4만원대, 아니 3만원 후반이다. 3만 후반. 3만 후반인데 이 전환사채를 갖다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게 아직도 6개월도 안 남았다. 그럼 여기 넘어간 사람들은 또 대략적으로 차익을 많이 보겠죠. 이게 단순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가능할 걸까요? 아니죠. 과거의 전례에도 이런 것들이 몇번 있었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서로 간에 커넥션이 있었겠죠. 테라사이언스 반봉창 교수를 갖다가 모셨다고 합니다. 사내 이사를 선임을 하고 리튬 생산국 대열에 합류할 걸. 뭐 생산 많이 봤죠? 코리아 SE가 이거 그냥 토목공사 하던 회사. 테라사이언스는 뭡니까? 테라사이언스는 말만 사이언스인 거지, 실질적으로는 여기는 무슨 그 유압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장비 밸브 이런 거 갖다가 만드는 회사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름이 왜 사이언스냐고 하면은 과거에 다른 회사에서 했었던 그 무슨 자회사 뭐 바이오 회사 옹코팹이란가 뭔가 그걸 갖다가 여기서 인수를 해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지금 이제 딴 거로 제쳐주고 이제 2차 전지로 넘어가게 된 거죠. 어쨌든 이 반봉찬 전 교수는 알아보니까 뭐 한국유역주립대 그런 데서 이제 뭐 어떤 그런 교수도 했었고 이런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학자적인 명망이 있으신 분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한국유역주립대라는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여러분들 들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분이 이제 리켐텍 대표가 되어 있었고, 2차 전지 사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테라사이언스에 손을 잡고 진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반봉창 단장은 테라사이언스 인연이다. 한 배를 타게 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한다. 오랜 기간 이적 산업에 힘을 써서 얻은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테라사이언스가 계획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많은 도움을 주도록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테라사이언스 본업 자체가 중장비 관련 라인인데, 얼마 전까지 바이오를 했다가 바이오는 끊어먹고 2차 전지로 넘어갔다. 이게 과연 시너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걸로 뭐 하나 얘기하더라고요. 자회사를 갖다가 포스코에 팔았다. 이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량한 회사를 갖다가 M&A 인수를 했을 경우에 당연히 그럴 수도 있는 거겠죠.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연관성이 없는 것들은 아니니까요. 어쨌든 여기 주주총회 보시면 2차전지 소재 제조 및뭐 리튬 생산 판매, 그다음 여모 개발, 여기도 여모 개발 나오죠. 그러면은 하이드로 리튬은 리튬 플러스 리튬 인사이트는 전웅이라는 포스코 출신의 인사를 가지고 왔고, 그다음에 테라사이언스는 반목천 교수를 갖다가 영입을 하고,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한쪽은 해수에서 뽑아낸다, 한쪽은 불순한 염호에서 뽑아낸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추출을 해서 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둘다 문제는 뭐냐면 포스코 같은 대기업이 아니라 이상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아직 생산 단계가 불특정되어 있는, 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주가를 띄우고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리튬인사이트 불순물 다량 염호로부터 리튬 추출 기술 중국 특허 등록 이렇게 했죠.
중국은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돈이 되는 거라면 무조건 자기들이 먼저 해야 되고 전용 박사를 갖다가 오히려 영입을 했으면 했지 이런 식으로 회사에 대해서 뭐 기술 특허 등록을 갖다 써주고 이런 나라는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사실이겠죠. 리튬 플러스 조달청대요. 수산화 리튬 원재료 있고 제가 항상 한게 의문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불순한 염호를 갖다가 써서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조달청에서 수산화 리튬을 갖다 대여를 해가지고 그 초도품을 만들어서 뭐 이수화학인가 이런 쪽에다가 납입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번에 얘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게 상당히 궁금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세력지도 한번 보시면 세력지도의 아래쪽에 지금 여기 가려져 있는데 요걸 빼버리면은 여기 테라사이언스랑 그 하이드로리튬이랑 요 두 군데에서 이제 시작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부터 말씀을 드렸죠. 세력지도가 너무 정신없기도 하고 여기에 지금 연관되어 있는 것들 중에 나와 있지도 않은 것들이 많아서 좀 간략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2차 전지 테마의 이제 시초라고 볼 수 있는 요 부분에서 휴센텍이 원래 시초였죠. 휴센텍이 시초였고, 요 휴센텍을 갖다가 움직이던 애들이 EID, 이트론, 이화전기고, 얘들이 여기와 동시에 시기에 GE를 통해가지고 KIT와 무슨 뭐 구미에 있는 뭐 어떤 그런 2차 전지 사업을 갖다 진행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요 부분이 최근에 두각이 되면서 얘들이 전체적으로 주식이 올랐다가 횡령배임으로 현재는 거래 정지되어 있는 상황. 여 있는 상황이고 어쨌든 휴센텍이 뭔가 진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내부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횡령배임으로 거래정지가 나가니까 갑자기 그 회사를 갖다 옮긴 거예요. 어디로? 하이드로리튬이라는 코리아 SE라는 회사로. 그래서 여기 휴센텍에서 리튬 플러스와 리튬 인사이트에 있는 임원들이 다 한 자리씩 하고 있다. 지금 CDS 홀딩스라는 이곳은 지서연이라는 분이 예전에 휴센텍의 부회장이었고 이 사람이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 최근에 테라사이언스를 인수한 회사가 이 지서연이 컨트롤하고 있는 CDS 홀딩스라는 곳이고 블루밍 홀딩스 원래 테라사이언스를 갖다가 지배하고 있던 최대 주주는 여기에 지서연에게 이거를 팝니다. 팜과 동시에 인해서 리튬 플러스의 지배를 받고 있는 하이드로 리튬에 아까도 보셨듯이 전환사채를 갖다가 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가 전혀 상관이 없는 관계일까요? 2차 전지를 갖다가 하기로 했으면은 여기서 왜 굳이 블루밍 홀딩스가 CDS 홀딩스에게 지분을 테라사이언스를 팔았을까요? 이해가 안 되죠. 어쨌든 여기 보시면은 뭐 EV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탄산 리튬 공급을 해내가지고 하이드로 리튬과 뭔가를 또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인사이트와 리튬 플러스는 완전히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리튬 인사이트에 있던 사람들은 어반 리튬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AT 세미콘을 통해서 뭐 어떤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이 둘의 관계가 알고 봤더니 예전에 프롬서티라는 한 회사에서 분사가 된 두 개의 회사였다. 그래서 GP클럽이 하이드로 리튬과의 관계를 끊고 들어간 곳은 AT 세미콘이다 라고 볼 수 있고 AT 세미콘은 지금은 리더스 기술 투자와 큰 연관성은 없지만 카나리오 바이오 M에게 리더스 기술 투자를 팔므로 인해 가지고 카나리오 바이오 M과 연관성이 있다라는 걸 스스로가 밝혔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 하나하나 터봐서 보면은 연결되는 고리가 많습니다. 카나리오 바이오 이건 역시도 세력의 한 주축이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EV 첨단 소재 역시도 한 주축이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실제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거는 EID 이트론과 초록뱀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뭐 쉽게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복잡하게 진행이 되실 수도 있는데 GP클럽의 행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이어지는 게 있어야 될 것 같고 여기서 하이드로 리튬을 그 3,000원짜리를 갖다가 조금 있으면 이제 행사할 수 있는 3,300원짜리 지분을 갖다가 GP클럽이 다른 쪽에 양도를 한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천천히 뭐 알려지는 대로 제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하이드로 리튬 차트를 한번 보면은 제가 여기 말씀을 드렸죠.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가 원래 얘들이 값어치다. 값어치인데 지금 리튬 테마 하나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나 이런 건 전혀 상관이 없이 이런 식으로 주가 차익만 엄청나게 올라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으로 4월 달부터는 얘들이 아까 가지고 있던 42만 주를 매도를 하면서 처음에 그 양수 받았던 151억 이상의 154억을 갖다가 회수를 하면서 어떤 차익을 봤다. 그런데 여기서 전환사채 들어왔던 가격이 조금 있으면 1년이 채워지기 때문에 곧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아래에서 분명히 이득과 관계된 사람들이 주식을 모은 것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올라가면서 차익이 왔던지 아니면 지금부터 차익을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손해가 아니라 엄청난 이득이라는 거 아실 수가 있는 상황인 겁니다. 어쨌든 여기에서 지금 테라사이언스의 최대 주주가 그냥 리튬 플러스 하이드로 리튬으로 들어오면서 주가 차익만 볼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준 이유가 뭘까요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그죠?
테라사이언스도 한번 차트를 보면, 자, 테라사이언스도 보시면 알겠지만, 과거에 이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였던 회사가 최근에 이런 식으로 2차전지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최대주주가 이 부근에서 그들이 자금이나 뭐 특수관계인들이 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보시면 많이 높아봤자 2,500원인데 주주가치 제고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고평단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500원에서 이 정도라면 이것도 5배 정도의 차이이고 여기서부터 모았던 게 지금 여기 올라가서 판다고 하면 6,160원 어마어마한 거죠. 기존에 있었던 주식보다 한 3배 정도의 차익을 본다. 그러면은 여기도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겠죠? 어느 정도 주가가 조금 더 많이 시세를 받고 올라갔을 때, 그때 아마도 CDS 홀딩스에서 일정 부분 매도를 하지 않을까. 매도를 하면서 여기 들어왔을 때 매수를 했었던, 인수를 했을 때 들어왔던 프리미엄이나 이런 자금들을 갖다가 다 회수를 하겠죠. 그런데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생산 공장, 토지는 샀죠. 토지는 뭐 하이드로이징 같은 경우에는 새만금에 샀다라고 얘기합니다. 151억을 주고 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봤을 때 아 그게 지금 땅값이랑 비슷하네요. 154억 정도. 실제적으로 봤을 때 이거를 갖다가 상반기에 공장을 짓는다고 했어요. 공장을 짓든 말든 간에 땅이라는 거는 100얼마에 주고 샀던 간에 그대로 팔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로스가 나는 부분 상관이 없겠죠. 그렇지만 전환사채나 그 다음 자기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갖다가 또다시 장래매도를 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 차익에 대해서는 순전하게 고스란히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그들은 수익을 보는 과정이고 공장은 안 지으면 그만인 거죠. 그렇지만 이 모든 게 불법적인 게 아니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거래에 대해서는 다수의 투자자가 불특정한 투자자들이 이제 개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만약에 이런 거래 내역 중에서 그들만의 모르게 불공정한 거래가 있었다고 하면 이건 법적인 처벌을 받는 거 되겠죠. 그렇지만 뭐 쉽진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거나 제가 가장 의심스러운 부분은 그래요. 얘들이 이렇게 2차전지를 할 수 있는 반봉천 이상가 그분을 갖다 인수를 할수 있었다면은 블루밍홀딩스가 왜 굳이 여기서 이 지서연이라는 분을 갖다가 서로 맞교환 트레이딩을 하면서 지분을 넘기고 다시 하이드로리튬으로 들어갔나요? 의아스럽지 않나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어쨌거나 이런 종목들의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항상 여기 이때쯤만 해도 얘기가 많았어요. 여기 지금 많아 보여서 그런 건데 여기만 땡겨서 본다고 하면은 여기서도 주가의 등락이 상당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도 주가의 흐름 그리고 뭐 무료방 문자 같은 거에서 테라사이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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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기를 했었고 그때는 왜 그랬을까 뭐 자회사 옹코팝 그건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결국에는 이런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알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종목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올라가는 쪽으로 수익을 본다고 하면 다행인데 이게 만약에 끝난 건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는 예시를 알 수가 있겠죠. 하이드로 리튬 봅시다. 리튬을 보면은 과연 이 6만 원대 다시 올 것이냐 고민해봐야 되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물렸거나 했던 사람들은 여기서 어쨌든 탈출을 했는데 여기서 물린 사람은 또다시 여기를 뚫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애매해지는 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할까요? 여기서부터 지켜봤고 검찰들이 자료를 모으는 거, 이 기간이면 충분한 건데, 여기서부터 지금 더 이상 뭔가를 또할수 있도록 놔둘까요? 오늘도 5개의 종목이 하한가를 맞았죠. 그래서 금감원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는 그 상황에서 이거를 묵인하고 있을 건지,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국에는. EM플러스도 여기 물린 사람들 다시 올까를 생각하고 여기까지 왔을 때물 탔을 수도 있는데, 지금 오늘 보시면 엄청난 폭락으로 이렇게 마무리가 된 상황.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세력들은 어떻게 이 자금을 회수할까에 대한 관심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이 회사를 갖다가 리튬을 생산을 할수 있을 정도로 경영을 해보겠다? 불가능하겠죠? 전웅 박사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웅 박사에게 돈을 대준 쩐주들은 그거랑은 관심이 없을 거예요. 왜냐? 자기들도 알고 있거든요. 어쨌든 이 회사를 키워봤자 포스코엠이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뭐 삼성 SDI 이런 쪽에 한 벤더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겁니다. 에코프로나 뭐 LNF 이런 애들하고는 자기들 비빌 수가 없어요. 이미 걔들이랑 기술 격차가 엄청나게 되기 때문에 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투자하실 때잘 생각해 보시고 진짜 이런 종목들 말고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이제 포트폴리오 안정적으로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있는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참여라고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고 한 종목당 수수료 5만 원 정도밖에 안 하니까요. 안정적으로 진행하시려면 여기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투기가 아니라 투자잖아요. 이렇게 단일 기간에 아무런 이슈 없이 그냥 단순하게 기대감으로 이렇게 주가가 올라간다는 거는 분명히
투자가 아니라 투기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이런 거 버릇이 중요하다고. 버릇에 물들어 버리면은 단타고 보고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단타라는 것도 사실 당일 들어가도 당일 빠지자 이런 거 하실 분들은 차라리 해외 선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해외 선물 넘어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만족하실 만한 수익률도 나오고 만족하실 만한 금액도 얻어가실 수 있는데 한순간에 망하는 것도 경험을 해보시면은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단타라는 건 없고 공부에도 왕도가 없는데 주식 투자에 왕도라는 건 당연히 없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어떨 때에든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 어떨 때에는 시간에 투자할 줄도 알아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위해서 주식은 도움을 줄 겁니다. 꼭 명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배우고 싶으신 분은 다시 한번 여기 가디언즈 멤버십으로 문자 보내셔서 참여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쪼여드는 게 많으니까 세력지도 있는 종목들은 웬만하시면 투자하지 않으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